네, 개장이 이제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시장 아이디어를 발로 내봐야 되겠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연구원이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개장 뭘로 이제 들여다볼지. 아까 요소수 네. 했는데. 네. 항상 비슷한 테마를 가지고 오는 것 본인 같습니다. 눈이 비슷할 수 있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첨언해 주시고 다른 것들도 좀 해주시면 뭐 좋고. 일단 요소수 같은 경우는 일단 11월 같은 장세에서는 일단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변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마별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 주말에도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KG 케미칼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롯데 정밀화학이나 뭐 휴켐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부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에 결국에 주제는 또 기후 협약, 뭐 탄소 배출권 이슈가 좀 많았죠. 에너지 문제들. 뭐 연관성이 있겠죠, 다. 네, 일단 뭐 중국 전력 문제도 있고 석탄 관련해가지고 요소수에 대해서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요소수가 구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고가 2, 3개월 분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부터 제조 유통이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남아있는 주유소나 아니면 차량용품 가게에서는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네. 1인당 구매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요소수가 생필품인가요? 저도 한 번도 사본 적은 그러니까 없어요. 저도 보긴 했는데 얘기했잖아요. 저도 디젤차를 아직까지는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요소수를 판매하는 주유소 보면은 어디선가 사갖고 넣어야 되기는 할것 같은데 넣는 입구를 못 찾겠더라고요. 저도 어디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만 있는 게 요소수거든요. 생필품인가 싶어가지고 뭐 사재기까지는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일단 뭐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네. 있고 그 뉴스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네, 뭐 제가 차량을 끌고 다니진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졌고 일단 기사대로만 보면은 경유차 운행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디젤을 운영을 하고 있는 뭐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서도 아, 그렇죠. 네. 화물차들. 그렇기 때문에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겠다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네.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물트럭 파업보다 더욱더 파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그럴 수 나타나고 있기 있겠네. 때문에 물류 대란까지 이어지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관련 않을까. 기업이 이래서 언급되는 게 한솔. 네, 한솔 로지스틱스나 뭐 KCTC 같은 뭐 물류 관련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또 종목이 있으니까. 정민 사장 2분 남았는데 조금 포인트. 네, 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눈길이 갔던 종목이 이제 셀트리온 쪽하고 네. 셀트리온은 좀 이제 맞아요. 여쭤보려고 주주와의 그랬었는데. 갈등 때문에 좀 글쎄요. 이 주가를 심리적인 싸게 해서 증여한다? 뭐이 이슈를 들고 주주분들이 나오신 그럴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근데 이제 어쨌든 강성 주주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갈등 양상으로 가는데 주가가 어떤 심리적인 지지선을 조금 놓쳐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요거는 어쨌든 좀 시점적으로 한번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요인이 됐든 간에.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가 이렇게 쉽게 반등하지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쓱 들었고요. 요소수 팔면 안 되나? 요소수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또 눈길이 갔던 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제 더 좀비 존 같은 경우에 아, 네. 그 공시. 순익 공시를 잘못했잖아요. 근데 네. 뭐 이렇게 자본 항목에 있었던 자기 주식 그 처분 이익 뭐 이런 것도 좀 가망이 좀안 됐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그두 종목들의 어떤 이제 좀 시각이 뭐저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있어요. 오늘은 일단 플러스권에서 좀두 종목 모두 좀 출발할 걸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호가들이 조금 밀고 올라오는데 개장 후에 다시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을 조금 김신은 연구원이 준비하신 게 이제 오늘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개장 전에 했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어쩔 수 없네. 일단 준비하신 거니까 네, 기업 일단 볼까요? 기업. 네, 휴캠스 가지고 왔습니다. 휴캠스를 보고 계시는구나. 네. 왜요?
일단 요소수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캠스 현재 뭐 3%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소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모멘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가장 많이 기억을 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억을 하실 것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 흐름을 유지를 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기조가 계속해서 확대됨에 따라서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실적 기대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질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슈캠스가 90%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질산이 이제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OCI라든지 금호 미쓰이 화학 같은 뭐 다양한 기업들과 장기 공급을 이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라서 MBN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일단 뭐 관련된 시장이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배당 수익률도 4%대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 관련해가지고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캠스. 네. 일단 지금 조금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일단 네. 뭐 현재 가격도 나쁘진 않지만 이제 뭐 현재가보다는 25,000원에서 26,000원 사이를 일단 매수가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고점인 30,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면가 1,000원이네요, 이 기업은. 그리고 또 1조 1,000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밸류는 뭐 다시 짧은 시간에 들어서 막 뜯어보질 못했는데 정혜민 차장 좀 아는 거 있어요, 휴캠스? 휴캠스 뭐 탄소 배출권도 있고. 뭐 그거 네. 다 아는 거고. 네, 다 아는 거고. 뭐 네. 이제 비료 관련된 것도 다 아실 거고. 네. 뭐 오늘은 요소수가 비료하고 그렇죠. 이게 내년도의 파종 시기, 봄에 모내기철. 뭐 우리는 이제 주식이 쌀이니까 나머지 국제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파종 시기에 비료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또 엉킨단 말이에요. 그럼 곡물 가격이 또 뛰고 왜냐면 판매 가격 전이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옥수수에 대한 그 미국 내에서 농부들한테 보조해주는 보조금 가격이 부실당 $5.7까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어려운 거죠. 뭐 어쨌거나 이것도 인플레 자극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는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을 좀 하는 하죠. 편이니까. 네. 예. 비료 장사는 1년에 농번기 때 봄철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 그렇죠. 보통 그게 이제 네. 상식적으로. 예. 그렇죠. 그렇죠. 자, 하여튼 휴캠스. 그래서 좋다. 네. 네. 네,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적으로도 연결되어 있고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알겠습니다. 정인 차장 준비된 거 마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빨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네. 뭐 그 LNG와 원전 말씀드리고 싶어서 G20에서 뭔 소리를 다들 이렇게 규합이 되는가 어떤 네. 소리로 규합이 되는가 좀 이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어떤 목소리로 이제 합쳐지는가 봤는데 뭐 또 똑같아요. 이제 뭐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고 지금 공해 물질을 많이 내뿜는 개발 도상국에 이제 뭐 지원하겠다 공통적으로 뭐 그런 거 있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LNG와 원전 뭐 이런 쪽으로 좀 귀결이 되는 이제 그런 뉘앙스를 좀 많이 풍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요즘에 나오는 이제 비용 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뭐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냥 물가 올라서 이게 좀 이 공급에 좀 차질이 나오고 있는 것에 근간이 되는 게 약간 에너지 가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중립에 의한 화석 염료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지금 이제 점의적인 상황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그 유럽에 있는 정상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또 러시아 쪽에서 이거 까불면 밸브 잠궈? 뭐 약간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한번 잠그려고 액션 네, 취하다가 네. 지금 유럽이 화들짝 놀랬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잠궈버리면 사달이 나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나무 떼야 되니까요. 네. 유럽
아직도. 그러니까 동절기에 대한 이제 에너지 부족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점을 좀 해야 되는, 또 정치적으로 또 대안이 또 마땅히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LNG와 또 이제 원전 쪽에 대한 이제 관심이 더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이슈가 또 됐던 것 같고, 코스피들의 대형주들이 좀 많이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LNG 관련돼서 조선주들의 강세는 이거랑 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여기에 또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LNG 탱커는 국내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참이 좋다. 그럼 지금 뭐 중국 배들, 일본 배들이 LNG 추진선, 뭐 그다음에 LNG를 이제 운반선들이 중간에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도쿠에 들어와서 수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도 뭐 사실상 지금 친환경적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대해서 이제 활용을 두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은 상태고, 특히 이제 가성비 높은 우리나라 기술에 대해서 좀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금요일 날 그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좀 뭐 플러스권, 그다음에 양봉을 좀 뽑아냈던 것이 이런 거랑 좀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주들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추세적인 반등, 회계적인 이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싼 원재료를 가지고 와서 싸게 배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비싸게 원재료를 가져와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회계적으로 내년에 EPS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높아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펀더멘탈보다는 국제적인 관심,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들, 선수들이 확정이 돼서 공약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면 또 다른 이제 어나더 레벨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일단 이 G20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런 좀 조선 그리고 원전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좀 약간 틈새적인 관심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약간 테마성은 있습니다만 한정 기술 계속해서 좀 보고 싶고, 이 조선 관련돼서는 역시 현대중공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떨까요? 일단 저게 끝났잖아요. 유상 청약이 그렇죠.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근데 조금 이제 아직은 조금 무거운 듯한, 왜냐면은 유상 받아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물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것들이 다 교통 정리가 되면 그때 좀 주가가 좀 새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새로운 단계가 아닐까? 네. 삼성중공업 아쉬워요. 대규모 증자 때문에 우리 과거에 한번 아픔이 있었는데 아픔을 딛고 좀 잘 일어나길. 투자를 생각보다 자주 해요. 이야, 좀. 그러게. 네. 자, 모니터링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네. 계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타기 김시윤 연구원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